여기 두 사람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 백수저 요리사 오비키. 안녕하세요, 요리사 오비키입니다. 맛실랭에서 3년 연속 1위 했고요. 최근 두바이 초콜릿과 마시멜로 초콜릿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죠. 색깔 너무 예쁘지? 오,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오! 아, 네. 300만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제 요리로 승리할 겁니다. 흑수저 요리사 오리온.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가 숨은 고수라는 사실은 이웃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노란띠 오리온입니다. 이렇게 제가 유명해진 건 편의점 꿀조합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만의 비법 가루만 넣어주면 완성이지. 개개개. 까르보 불닭, 옥수수콘, 피자 치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지? 개개개. 야, 저게 뭐야? 오리온이 신박한 꿀조합을 만들었나 보네? 힛! 대박이다!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잖아? 나도 한 입만 먹고 싶다! 와, 오리온 진짜 맛있겠다! 야, 한 입만 주면 안 돼? 제발 뿌! 에이, 이거 아무나 줄 수 없어, 깨끗해. 오리온, 오리온! 내가 아끼는 포카 줄게! 한 입만 주라! 한 입만! 헷! 그래, 이렇게 아끼는 포카까지 나한테 주다니. 그러면 한 입만 줄게. 자, 야, 이거 귀한 거니까 조금만 먹어. 야, 맛있어? 어, 한 입만 줘, 한 입만! 많이 먹어. 흑수저라니, 여기서까지. 뿡뿡! 제야의 고수인 제가 백수저 누나를 꺾고 진정한 고수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이제 오직 맛으로만 평가받게 됩니다. 약간 그거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스웨디시 젤리! 스웨디시 젤리? 올 것이 왔다? 젤리하면 또 저거든요. 안 먹어본 젤리가 없습니다. 깨끗해! 만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 손을 거치게 된다면 다 맛있지 않을까요? 감독님, 방구똥 카라멜 젤리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것까지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더 나와요, 방구뿡뿡. 저는 틱톡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드시는 빨강 파랑 젤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바로 하리보 젤리 50g에 말랑카오 그리고 마시멜로를 적절히 섞어서 만들 겁니다. 하리보 50, 마시멜로 20. 이거 하나 넣으면 되겠다. 이건 안 되고. 저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치에 5,000원. 용납이 안 됩니다. 딱 맞죠? 섞어서. 자,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녹이면 30초 만에 완벽하게 녹을 거야. 이거 봐. 우와. 엄청 부풀어 올랐어. 그 다음에 섞어주면. 재밌잖아. 여긴 파랑색. 말랑카오는 스웨디시 젤리와 가장 유사한 질감을 내는 재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잘 다루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가진 특별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분 틀에 모양 붙여서 잡아주고. 중요한 건 녹은 젤리가 다시 굳을 때 그 질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일처럼. 그다음 레몬즙을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을 뿌려줘. 심사위원이 딱 드시면 그 식감 때문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 스웨디시 젤리 기대돼.
역시 맛있다. 카리브 젤리 맛이 나거든? 근데 말랑카우 맛도 나. 진짜 맛있는데? 이건 스웨디쉬 젤리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촉촉하고 쫄깃해. 이렇게 계란 모양 젤리와 마시멜로의 조합은 평범한 듯하지만 식감에서 차별화된 맛을 냅니다. 제가 오늘 만들 조합은 아주 특별할 겁니다. 하트 젤리 50g. 맛있으니까 많이 뿡뿡. 마시멜로 40. 오늘 이 조합으로 제가 이길 겁니다. 캐캐캐! 10초씩 확인하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아직 괜찮지? 뿜뿜. 이게 저의 차별화된 실력입니다. 뿜뿜. 하트 젤리 마시멜로 위에 부어주고 뿜뿜. 조금 마시멜로우랑 계란 젤리만 섞은 거. 뿡뿡. 이 스타믹스 젤리에 노란색만 건져서 만들어 놓은 걸 위에다가 부어줄게. 딸기우유 색깔의 젤리를 꽂아. 어쨌든 눈을 만들었다. 레몬즙입니다. 레몬즙을 잘 발라줘요. 이런 기술이죠, 뽕? 저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베이비파. 이 안에 있는 흰색 파우더를 사용할 겁니다. 와, 이거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맛은 너무 있어요, 뽕. 너무 맛있는데? 우와, 진짜. 냉장고에 좀 꽂히면 식감이 더 식감을 살아남을 것 같고, 이거 파란색은 굳이 안 뿌려서 심서희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계란이랑 노란색 카리브 젤리 분리해서 만든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딱 계란 젤리 그 맛입니다. 똑같은데 마시멜로우가 섞여 있어서 더 부드럽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젤리로 넘어가자. 키스젤리 50g과 마시멜로우를 사용할 거야. 좀 더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지. 50g 넣어주고 전자레인지 30초. 전자레인지 30초면 완벽해 뭔가. 어! 안돼 언제 또 나왔니? 백요리사의 스치군. 오, 색깔 예쁘네. 여러분 손대지 않게 조심하세요. 키스 젤리가 스웨디쉬 젤리랑 비슷한 질감이랑 맛이 난데요. 이건 거의 스웨디쉬 젤리를 능가할 맛일 겁니다. 모양 잡아준다. 오. 야, 색깔 자체가 워낙 예뻐서 우와 부드러워. 오. 위에다가 레몬즙 아주 살짝 뿌려줘. 아까 너무 어? 아, 이거 어떡해.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뿌린 겁니다. 왜냐면 신맛을 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저희는 특별한 비밀병기 팝핑 캔디를 뿌려줍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오! 팝핑 캔디 뿌린 스웨디쉬 젤리 맛을 봐보면.
너무 맛있어. 이게 바로 만들어서 이제 늘어났는데 좀 굳으면 딱딱하시면서 난 이게 지금 내 최애 픽이다. 너무 맛있어. 하지만 제가 만든 젤리가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젤리는 좀 더 강력한 맛을 내기 위해서 새콤장이랑 신조리를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깨깨깨! 새콤한 맛과 마시멜로의 부드러운 식감이 만나면 아주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란색으로는 신조리로 만들 겁니다. 깨깨깨! 살짝 보니까 신조리로 만들던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전 항상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데 이번엔 정말 레전드로 진짜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케케케 기대해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30초를 중간중간 열어보면서 돌리면 두 재료가 완벽하게 녹아요. 이건 새콤한 딸기맛과 시큼한 레몬맛을 섞어 만든 거라서 맛은 기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케케케 신조리가 녹이니까 이렇게 돼요. 아, 좀 망한 것 같은데 일단 마시멜로 섞어볼게요. 신조리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신조리 이거 잘못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조리. 와, 큰일 난 것 같은데. 와, 노란색도 섞어보는데 우와 섞이질 않아. 너 어떡해 이거. 이거는 큰일인데 이거? 아, 망한 것 같아요. 신조리가 이런 식으로 녹을 줄은 전혀 몰랐고 녹으니까 막 냄새가 조금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신조리 완성했는데 먹어볼게요. 너무 딱딱하고 와 최악이야. 큰일인데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셨고 눈을 가리고 먹는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희망을 걸어봐야죠. 누나가 대단한 요리사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젤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편의점 음식은 간단하고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주겠습니다. 캐캐캐. 사실 너무 뻔해요. 제가 이길 건데 저는 이미 많은 대결에서 승리해왔고 오늘 제가 승리할 것도 확신합니다. 어머, 설탕이 뭐 뿌려졌나봐. 솔직히 우참만 하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그거 같은데? 말랑카오 같은데? 다음 거 먹어볼게. 어, 이게 부드럽네. 포송포송하고. 오직 딱 기준을 맛에만 둔 거야. 뭐가 터지는데 파핑 캔들을 뿌렸나봐? 내 스타일이네 이게. 이거 버블건 맛도 나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약간 그 딸기 모양 같이 생긴 젤리 있잖아. 그 이름 뭐라 그러지? 그 젤리랑 퀴스 젤리? 그거랑 비슷하게 맛이다. 아니 혀에 무슨 장치가 있나? 뭐 다 맞추는 거예요. 끝이죠? 다음 거 먹어볼게. 얘도 말캉말캉 포숑한 게 있네. 방 늘어나는 거야? 새콤하니 맛있다. 이거 계란 젤리 맛 난다. 포숑포숑하네. 이거 좋은데? 계란 젤리 맞추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케케케. 모양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응? 아이고 뭐야. 콜라 맛인데? 너무 딱딱해. 못 먹어 이거. 제 실수입니다. 인정합니다. 뿡뿡. 오늘의 승자는?
누구야? 응? 아, 그랬구나. 백수저 요리사 오비키 승리! 역시 제가 이겼어요. 명성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백수저의 산은 너무 높군요.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개개! 다음 미션 재료 공개! 다음 미션 재료를 공개할게. 응? 우와, 다음 미션 재료? 뭘까 뭘까? 다음 미션 재료는 이것입니다. 와! 와! 이거라고? 이겼다. 이건 제 전공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캐캐캐! 정말 흔하면서 흔치 않는 재료네요. 저런 재료로 요리를 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요리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좀 더 신나게! 흑백 요리사 스웨디시 젤리 만들기 대성! 대성!